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이 읽을 74쪽에 있는 글과 부살이라는 건기를 아세요? 라는 설명문에 나올 어휘들을 그 뜻과 같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듣고 외우세요. 먼저 74쪽에 있는 글에 나타나는 어휘들을 읽어줄게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스타디움 서울 월드컵, 곳, 땀밭, 축구장, 라팡한 세팍볼라, 뭐뭐뭐에 비해, 디반딩간, 공원, 타만, 잘 되어 있다, berada dalam kondisi baik, 스윌콧, tempat istirahat, 관람하다, menyaksikan, 네, 디 dalam, 잠실 야구장, 스타디언 비스볼 잠실, 야구, 비스볼, 날, 하리, 응원하다, mendukung, menyoraki, 함성 소리, suara sorakan, 가득하다, memenuhi, 함성 소리로 가득하다, dipenuhi dengan suara sorakan, 교통, transportasi, 편리하다, nyaman, 주차 시설, fasilitas untuk parkir. 여러분, 서울 월드컵이나 잠실 야구장이라는 경기장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서울 월드컵은 이름에 반영되는 대로 서울에 위치해 있고 한국이나 세계 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 즉 축구장이에요. 2002년 월드컵을 위해 건설되고 즉 만들어졌고 이 축구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구장이에요. 나중에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이곳에 잠깐 들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잠실 야구장도 마찬가지로 이름에 반영되는 대로 서울시 잠실에 위치해 있는 야구장이에요. 이 야구장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야구장이에요. 국내 야구 경기는 여기서 많이 해요. 여러분 알죠? 한국에서 국민들이 인정을 많이 받는 선수는 야구 선수이고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해요. 한국에서 야구는 엘리트의 운동인 만큼 선수들도 돈을 많이 벌어요. 자, 이제 풋살이라는 경기를 아세요? 라는 설명문에 나올 어휘들을 그 뜻과 같이 읽어줄게요. 뭐뭐뭐뭐이라는 yang disebut 풋살이라는 yang disebut 풋살 풋살이라는 운동 olahraga yang disebut 풋살 풋살이라는 경기 pertandingan yang disebut 풋살 실내 indoor atau dalam ruangan 뭐뭐뭐라는 뜻입니다 yang berarti 의미하다 berarti 의미하는 yang berarti 합치다 menggabungkan 합쳐서 만든 이름 nama yang dibuat dengan menggabungkan 선수 atlet 경기 pertandingan 뭐뭐뭐다는 점이 다르다 berbeda dari sisi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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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의 인원 jumlah atlet 뭐뭐뭐뿐만 아니라 tidak hanya 공 bola, 크기, ukuran, 전반전, babak pertama, 후반전, babak kedua, 사십 오분씩, sarang 10 menit, misal per babak sarang 10 menit atau 10 menit 10 menit, 경기를 하다, melaksanakan pertandingan, 하는 방법, cara melakukan, 뭐뭐뭐와 뭐뭐뭐과 비슷하다, mirip dengan 발로 dengan kaki 상대편
pihak lawan. Golmun, gawang. Gongul nota, memasukkan bola. Igige tuda, jadi menang. Ite, saat ini. Balman, kaki saja. Sayong hea hata, harus pakai. Sonel seda, pakai tangan. Banciki tuda, jadi melanggar. Bancigel hata, melanggar. Gongul namgida, memberikan bola. Gyeonggi-reul machida, pertandingan selesai. Atau menyelesaikan pertandingan. Sengbuga nada, keluar pemenang. Musengbu, seri. Yeonjangjeon, babak tambahan. Yeonjangjeon-eul hage deuda, jadi diberikan babak tambahan. Momomoe bihe, dibandingkan. Persamaannya boda. Jokta, sedikit. Gyeonggi-jang, lapangan pertandingan. Jokta, sempit. Jobeun gonggan, ruang sempit. Jineng, berlangsungnya. Heungmi jinjin-hada, seru. Jeulgida, menikmati. Jangjeom, kelebihan. Nah, 이제 보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보살은 뭐예요? 보살은 경기예요. 어떤 경기일까요? 여러분, 축구 알죠? 보살은 축구와 비슷해요. 축구와 비슷한 경기예요. 보살은 누가 가장 먼저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요. 보살은 우루과이 사람인 호안 칼로스 세리아니가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풋살 경기는 처음으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YMCA, YMCA 청소년 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그 이후 남미, 아메리카 슬라탄, 특히 브라질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었어요. Jadi menyebar dengan cepat ya ke di Brazil ya. 이 경기 이름은 왜 부살일까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풋은 스페인 언어로 축구를 의미하고 살은 프랑스어로 실내, 인도를 의미해요. 풋은 축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축구처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은 실내를 의미하기 때문에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하는 축구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풋살은 실내에서 하는 축구예요. 그런데 축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실내에서 하는 것은 뚜렷한 차이지만 또 다른 점은 있어요. 축구를 하려면 한 팀에 11명의 선수 또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풋살은 그만큼 많지 않고 한 팀에는 5명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풋살은 한 팀에 5명씩이 할 수 있는 경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점은 있어요. 선수의 인원. 인원 알죠, 여러분? 인원 인도네시아 말로 jumlah orang이에요. 네, 그러니까 풋살의 선수 인원은 5명이고 축구의 선수 인원은 11명이죠. 축구와 풋살의 다른 점은 선수 인원뿐만 아니라 공의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풋살의 공은 축구에 비해 네, 축구보다 작아요. 그리고
축구를 하려면 90분 시간이 필요하지요. 전반전 마박 pertama는 45분, 후반전 마박 kedua는 45분 걸리죠. 풋살 경기 시간이 달라요. 축구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 각각 45분씩 경기를 하지만 풋살은 전반전 20분, 후반전 20분, 끝날 때까지 총 40분만 걸려요. 자, 이제 풋살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풋살도 족구와 비슷하게 해요. 공을 발로 차서 리세박, dengan kaki 상대팀 혹은 상대편 골문에 넣는데 공을 많이 넣으면 이기게 돼요. 그리고 풋살은 축구같이 말만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손을 쓰면 반칙이 되고 반칙을 하면 상대편에게 공을 넘겨줘야 해요. 그리고 경기를 마치고도 즉 90분이 되고도 승부가 나지 않아서 무승부이면 연장전을 하게 돼요. 네, 다시 한번 경기를 마치면 즉 90분이 되었으면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승분, 무승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승부는 3이에요. 무승부이면 연장전을 perpanjangan waktu 해야 돼요. 그래서 연장전을 하게 돼요. 해야 돼요. 네, 자, 그것들은 풋살을 하는 방법이에요. 축구와 아주 비슷하지요. 여러분, 축구와 비슷하다면 풋살을 왜 할까요? 풋살은 아무래도 축구에 비해 축구보다 좋은 점은 있네요. 네, 바로 아무데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선수의 수, jumlah atlet, 선수의 수, 선수의 인원은 적으니까 경기장이 작아도 할 수 있어요. 경기장은 작아도 되기 때문에 언제나 친구들이 모였을 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 공간이 좁아요, 여러분. 경기 공간이 좁아요. Ruang untuk bertandingnya sempit, 그쵸? 축구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넓지는 않아요. 좁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골문에서 상대편 골문까지 빨리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 진행, berlangsungnya pertandingan, 다시 한번 우리 골문 dari gawang kita 상대편 골문까지 빨리 갔다 올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 경기 진행, berlangsungnya pertandingan도 빨라요. 네, 경기 진행이 빨라서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가 돼요. 네,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이 풋살의 장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풋살에 대해서 풋살의 장점 그리고 풋살의 기원, 아살모 풋살의 기원도 알아보았고 풋살의 장점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 선생님이 읽어준 이 부설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렇듯 밤새 떠들다 잘까?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토록 간절하니까. 네 마음 지쳐.
보다 갈까.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렇듯 밤새 떠들다 잘까.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토록 간절하니까. 네 맘 지쳐 겨울비 내리면 부디 이 밤 우리 지금 기억해줘. 나는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렇듯 밤새 떠들다 잘까?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토록 간절하니까. 네 맘 지쳐 겨울비 내리면 부디 이 밤 우리 지금 기억해줘. 나는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렇듯 밤새 떠들다 잘까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토록 간절하니까 네 맘 지쳐 겨울비 내리면 부디 이 밤 우리 지금 기억해줘 나는 우리 바다 갈까